오늘 이 시간에 우리 김영자 여사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우리 문영희 여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 대라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특별히 4.15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것이 지금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집회를 하고 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또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우리 먼저 문영희 여사님 본인 네. 소개를 잠깐 해주시고 이야기를 네. 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방통위 사건 아시나요? 그 방통위서부터 있어갖고 거기에서 이제 2월 28일 날 나왔죠. 최고 그 열세 분이 저는 초창기 멤버고요. 나오셔가지고 그 해에 거기다가 이제 국회의사당 3번 출구에다가 텐트를 쳤죠. 그래서 이제 국회를 압박한다고 거기 최고에 계셨던 분들과 같이 했습니다. 거기에 있으면서 뒤늦게 제가 이제 단장이 돼서 처음에는 이제 김원섭이라는 저 선교사님이 단장을 하셨는데 그분이 좀 저거를 해갖고 그분을 보내고 제가 단장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태극기 집회 민초 대통합 연대 공동 대표로 있으며 또 이제 저기 우리 이제 공정선거 국민연대라고 이번에 작년 4월 달에 발족을 했어요. 그 전서부터 운동을 했는데 작년 4월 달서부터 발족을 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는 우리 대표는 양선엽 대표입니다. 그 대표가 이제 선거는 공정한가 그 책도 냈죠. 거기에 이제 자원봉사자로서 일을 했습니다. 네, 이번 그 부정선거를 보면서 네. 예, 어떤 네.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네, 저는 제가 겪은 거를 말씀해 드릴게요. 저는 이제 아침에 손녀딸하고 원래 6시에 가기로 했어요. 근데 우리 손녀딸이 조금 잠을 자는 바람에. 투표하러? 네, 제 7시에 갔거든요. 7시에 갔는데 줄을 한참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이 많더라고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의정부 호원동 호암 초등학교. 제 4투표구입니다. 그 4투표구에 있는데 거기서 줄을 한참 서고 있는데 폐찰까지 한 여성분이 노인들이 나오시니까 모시고 가면서 몇 번을 찍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그냥 한두 사람이겠지 하고서 그냥 놔뒀어요. 놔뒀는데 아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왜 물어보느냐고 몇 번을 찍었든지 이거 선거법 위반 아니냐고 여기서 그게 누굴 찍었는지 누가 저기 뭐야 저걸 하느냐고 이제 그러고서는 제가 이제 의정부 선관에다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여기 소관이 아니니까는 서울 중앙 선관위로 전화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14에 물어봐가지고 중앙 선관위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침 내려 보내셨느냐고 몇 번을 찍었는지 물어보라고 지침 내리셨냐 그랬더니 그런 일은 없고 그다음에 그런 내보내지도 않았고 그거는 방송국에서 나가서 있을 사람 출구 조사 때문에 방송국에서 나갔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분들은 다정자루에서 이 저기 출구 조사를 하는데 그 사람 혼자서만 몇 번 찍었냐고 물어보고 이제 태블릿 가지고 이제 뭘 이렇게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노인들한테. 근데 노인들이 태블릿 표시를 못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놓고 이제 그 여자분이 하도 제가 소리 그래갖고 이제 또 이제 사이버 거기다가 전화 드렸어요. 이런 일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고 그랬더니 선거법 위반 아니니까 위반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위반은 아니고 본의 아니게 그런 분이 계시다고 그래갖고 찾아보니까 전화를 해서 저걸 하려고 그러니까 도망을 갔더라고요. 갖고 이제 도망을 갔고 그러고선 이제 아 그 사람 도망갔으니까 뭐 또 싸울 일도 없잖아요. 거기서 이제 한참 소리치고 난리를 부리니까 이제 앞에 노인들이 그 왜 물어보느냐고 막 그 노인들도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맞다고 그거 왜 물어보느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은 그래서 갔고 이제 한참 한 30분 동안 더 기다렸나요. 그래서 이제 투표함에 들어갔어요. 투표지에. 근데 이제 보니까는 도장을 찍으려고 기표를 하려고 보니까 아 밑에 관리인란에 도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바로 이제 손녀딸하고 들어갔으니까 잠깐 기표하지 마라 이제 우리 테리마 기표하지 마라 그러고서 이제 나와서 보니까는 우리 손녀딸한테는 그게 있더라고요 도장이. 근데 제 거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걸로 나와갖고 막 뭐라고 그랬죠. 이건 왜 이게 도장이 안 찍혔냐 그랬더니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생각에는 실수가 한 게 아니라 옛날에 저기 뭐야 먼저 투표할 때도 줄로토하고 원거지형하고 있었잖아요. 여백이 있는 거와 여백이 없는 거. 저는 여백이 없는 거에다가 투표를 해갖고 선관위에 전했더니 저보고 착시현상이라고 그랬거든요. 착시. 근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그 착시현상이 아니고 이번에는 하니까 노인들한테는 도장 없는 걸 주는 거예요. 무효표 만들라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어? 사진, 저기 도장 안 찍힌 거 줄 때는 요거는 노인들은 요걸 주고 젊은 사람들은 도장 찍힌 거를 주고 관리인단에 도장 찍힌 거를 주고 그러면 이게 밑에 도장이 없으니까는 저기 뭐야 저거한 게 되잖아요. 부정표현을 없애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거기서 이제 그렇게 난리를 부리니까 실수였다면서 도장을 찍어주더라고요. 그래갖고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부일부지할 거라고 봐요. 왜 그러느냐. 옛날에 저기 뭐야 지난 대선 때는 여백 없는 거에다 해가지고 저는 근데 저만 여백이 없는 거에다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약국에 와서 이제 뭐 약을 사러 왔다가 이제 약국에 와갖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랬더니 우리 약사님도 줄로트식에다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나가니까 바깥을 주시면서 아이고 여사님도 그런 데다 찍으셨군요.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은 다 이런 데다가 줬나 봐. 원래는 이제 그런 줄 알았어요. 그전에는 이렇게 여백이 있는 데다가 투표를 하기에 그랬는데 아 이거 투표지가 바뀌었나? 여백이 없는 거에다 이렇게 하게 그랬더니 그게 부정투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올해도 또 그거 이제 난리들을 치고 이렇게 하니까는 이제 올해는 또 이제 관리인 안에다가 도장을 안 찍어주는 거예요. 나이 먹은 사람들 거는. 야, 이번에 그 김영자 여사님이 상당히 지난 뭐 5구 대선 때로부터 6.13 지방선거 그리고 또 이번 4.15 선거에 이르기까지 정말 선관위와의 어떤 그 전쟁을, 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장본인 중에 한 분이신데 우리 그동안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간단히 소개하시고 저는 이제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하고 있다고 100% 확신을 하고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5구 때도 가짜 여기 옆에 계신 여사님처럼 저도 이제 가짜 투표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선관위가 저는 범죄 사기단으로 보고 있어요. 뭐 어떤 뭐 단체에다가 시켜서 부정선거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부정선거를 저기 100% 확신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뭐 궁금한 게 또 많고 선거를 어떻게 진행을 하나 어떻게 막 투표함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나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오고 그때부터 많이 이제 선관위에다가 사전선거함을 어떻게 보관하냐 뭐 차는 어떻게 이용을 하냐 이런 걸 막 여러 가지 물어보고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부정선거를 한번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거 선거에 관심이 없었는데 그전에는 뭐 그냥 투표장 가서 투표만 하고 뭐 차는 뭘로 이용하나 참관인은 뭐 누굴 이용하나 이런 거 뭐 사무원은 누가 하나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물어보고 했는데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사전선거함을 어떻게 보관하나 그거를 문의를 하니까 선관위 사무실에 보관하는데 그럼 누가 어떻게 지키냐 물어봤더니 뭐 시민의 눈이 와서 지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평구에 사시는 분한테 시민의 눈이 뭐냐 누구냐 그랬더니 자파 시민단체래요. 그래서 이제 아 시민의 눈이라는 사람들이 그 사전선거함을 지키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 이제 그 선관위에다 문의해보니까 시민의 눈이라는 단체가 지키고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또 궁금한 게 뭐냐면은 차량 부분. 우리가 투표를 하면 투표함을 이송을 하는데 어떤 차량을 이용하나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관위에다가 차량은 어떻게 이용하냐 물어봤더니 관용차, 렌트카, 뭐 개인차 이렇게 이용을 한대요. 그래서 그럼 이런 차량들을 각 정당에다가 신고를 하고 이용을 하냐 그랬더니 신고를 안 하고 있대요. 왜냐면 제가 5구 대선 때 본투표를 저는 이제 사전이 아니고 본투표를 가짜를 했어요. 여백이 없는 거를. 우리 뭐 위에층 우리 옆집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가 개표장에는 가짜 투표가 안 나왔대요. 그러면 그 투표용지가 사라진 거네. 예, 사라진 거죠. 그런데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 투표용지가 어디서 어느 장소에서 사라졌을까. 이걸 또 궁금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량 부분을 저는 이제 유력하게 생각하는 것이 차량이라고 봐요. 우리가 본투표는 차를 이용을 해서 사전선거는 4일, 5일 동안, 4일, 5일 전에 투표를 하고 선관위 사무실에 보관을 하는데, 근데 이제 본투표 같은 경우는 어디 보관하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오구 때 같은 경우 투표가 끝나면 바로 개표장으로 이송을 하니까. 예, 개표장으로 이송을 하니까 이송하는 과정은 차 안밖에 없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차 안에서 저는 그러면 우리 여사님은 본투표에서도 부정의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아, 그 부정의 장소는 이송하는 과정에서 차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예, 그렇죠. 아,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차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요. 제가 왜냐하면 오구 때 제가 본투표를 가짜를 했는데 그게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 곳은 저는 저기 차 안이라고 봐요. 근데 차 안에서 그 봉인지를 뜯어야 하고 그거를 이제 표를 집어넣든지 또 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시간적으로 그렇게 가능할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오후 때는 제가 도착 시간을 그때 이제 물어봤어요. 그 정보 공개 요청을 해가지고 봤더니 막 시간이 전부 다 좀 막 어떤 차는 50분도 걸리고 40분도 걸리고 뭐 30분도 걸리고 뭐 15분도 걸리고 다 같이 다르더라고요. 다를 수 있죠. 예. 예. 그런데 그 차 안에서는 바꿔치기 하면 이미 이제 함을 뭐 일본으로 막 찍어가지고 함을 이미 만들어 와서 거기서 함 자체를 바꿔치기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자체를요? 하죠. 거기서 뭐 뜯어가지고 막 집어넣고 뭐 보는 눈들도 그럴 수도 있을 있지만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은 굉장히 조금 희박할 수는 있겠네요. 봉인지가 있어서 그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을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놨다가 바꿔치기 와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예. 왜냐하면 개인 차를 이용을 한다고 했거든요. 개인차도 이용하고 관용차도 이용하고 렌트도 이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아무래도 누군가 시켜서 운전해서 차 안에다가 그 범죄 사기단이 표 도둑 사기단이 실고 와가지고 그 차 안에서 바꿔치기 그러면 기가 귀신이 콕할 일이에요. 어쨌거나 본투표를 가짜를 했는데 그게 개표장에서는 안 나왔다고 하니까 기가 막히죠. 본투표 시에 그 줄로토형의 그 투표지에 투표를 했는데 그게 개표장에서 안 나왔으니까 그런 의심이 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네 정말. 그럼 분명히 저는 당일날 했거든요. 여사님도 당일날 했어요. 노트형에다 했습니다. 네. 노트형에다 해서 당일날 해갖고 저는 선관위에 전화를 했었잖아요. 그랬더니 저보고 착시현상이라고 그랬거든요. 선관위에서. 네. 우리 대리사님은 어떤 노트 아니 어떤 저기 투표지에다 했습니까? 정상적인 기본, 정상적인 칸 띄어진 거. 네네. 아 그래 투표지가 사라진 게 지금 문제네요. 네. 투표장이 안 나온 것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주변에 이렇게 아는 사람 보면은 꼭 물어봐요. 투표용지 어떤 거 했냐. 저하고 똑같은 거 한 사람이 있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니까 저하고 같이 근무하는 분이. 그 여사님도 저하고 똑같은 거 했어요. 그분은 이제 김포에서 사세요. 그래서 사인 다 받아놨어요. 제가 받아놓은 것만 한 100명 정도 돼요. 제가 받아놓고 뭐 근거 없이 막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아, 노트형으로 하시는 분이 100명 정도? 예. 저도 이제 누구한테 이거를 하려면은 그냥 막 무조건 나만 했다고 그래서 근거 없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다가 누구 한 사람 있으면 얼른 사인을 받아놓고 그분도 가짜 했다는 걸 이제 제가 그렇게 해서 받아놓은 게 한 100명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또 강서 경찰서에 그 입구에서 지키는 젊은 저기 경찰분인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하고 또 혹시 똑같은 거 했나 싶어서 물어보니까 저처럼 또 가짜 했더라. 똑같은 거 했어요. 그리고 또 태극기 집회 가서 그 종로 경찰서 계신 분이 있어요. 계속 태극기 집회를 워낙 오래 다니다 보니까 경찰분들이 아세요. 저하고 또 고향이 같더라고요. 고향 같은 쪽이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저하고 같은 거 했어요. 종로 경찰서 소속 뭐 경찰이시더라고요. 아, 경찰분도 노트 연결했어요? 제가 두 분 봤어요. 경찰분 중에는 제가 총 6명, 7명 정도 물어봤는데 두 분 했더라고요. 그 중에서 경찰분도. 그분들이 그분은 이제 파출소에 근무하시는 분은 아니고 그냥 경찰 내. 그러니까 강서 경찰서에서 입구에 들어가면 이렇게 저기 민원 뭐 사인하라는 분이 있잖아요. 입구에 앉아서 그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그분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분은 그렇고 한 번은 제가 태극기 집회에서 종로 경찰서
계신 분. 제가 이제 그분 내가 사진도 찍어놨어요. 같은 고향 분이시더라고요. 뭐 증거를 안 남기고 막 할 수는 없잖아요. 아. 예. 그래서 받아놓은 게 총. 그리고 같이 또 근무하는 하시는 분 남편분이. 그분은 이제 하곡 사동에 사셨어요. 사셔요. 근데 이 아줌 저기 여사님은 아닌데 남편이 또 같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물어봤어요. 주변에다가 얼마나 같이 하신 분이 얼마나 많은가 이거를 또 저기 또 연구를 해야 되고 얼마나 해야 되니까 물어보니까 많아요. 같이 하신 분이 의외로. 그렇죠. 예. 지금 뭐 하실 이야기가 굉장히 이제 많으신데 벌써 예, 예. 본론도 끝내기 전에 지금 예. 과거에 예, 예. 그런 사례를 지금 예, 예. 하는데 예. 예, 지금 화례를 하고 계시는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예, 예. 전에 잠깐 좀 쉬시고 예. 우리 대리사님. 네. 지금 이런 그 이야기들을 이제 듣고 있는 게 뭐 이미 예전부터 들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지금 최근에 이 4.15 선거를 마치고 나서 또 하시는 그 업무 과정에서 네. 또 고객들을 주민들을 이렇게 만나는 그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분들의 그 반응에 대해서 좀 많이 생생하게 듣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잠깐 이야기를 좀 듣고 또 넘어가도록 하죠. 네. 지금 계속해서 선관위에서는 네네. 착시 현상이다. 네. 이렇게 착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 그 대리사가 봤을 때 지금 그 노트형으로 하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고 몇만 명 지금 파악된 것만 해도 몇만 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과연 그런 분들이 착시 현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겠느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말처럼 우격다짐이죠. 네네. 왜냐하면 착시현상이라는 거는 말처럼 연세가 있거나 아니면은 몇 사람에 의해서 그렇죠. 그 현상이 나타난 건 이해가 가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다 착시현상은 일어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 여사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주변에 알고 계시는 분만 해도 100명이 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착시 현상이라고 선관위께서 우겨대고 싶은 부분이죠. 그렇게 아마 지침이 내려가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죠. 착시 현상으로 네. 대응을 해라. 그렇죠. 그렇죠? 네. 다 일률적으로 다 일. 네. 저기 그렇게 대응을 답변을 하죠? 해요. 답변을 하죠. 답변을 예. 그렇게 해요. 네. 그러니까 예. 그렇게 지침이 내려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럼 이번 선거를 마치고 난 그 지역 주민들, 네. 고객들의 반응이 어떻다고 그랬죠? 사실 4.15 선거를 치르고 나서. 그 당일날 이제 개표 할 때 그냥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기대 잠잠했었어요. 아, 잠잠. 기대 아니고 잠잠. 왜냐면 예.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지금 이 4.15 선거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중요했던 선거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면 정말 사회주의로 가느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과 불행이 나눠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 시각이나 마음들이 굉장히 아주 그 고도에 올라가 있던 상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당일날은 그 뭔가 이렇게 그래도 국민들이 많은 그 다수의 좋은 표를 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잠한 분위기였는데 이후에 개표 결과가 나온 다음 날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이제 고객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사님 때문에 나라 망했다고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저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지만 너무 화가 나니까 그렇게 빗대서 말씀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가 그 다음 날까지 제가 강남 쪽에서 일을 하는데 너무 침울했었어요.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 뭐라 그럴까 우리가 한동안 무한폐렴 때문에 다들 도시가 그 너무 잠잠하고 시민들이 길거리에 다니지 않을 정도로 아주 이렇게 침울한 분위기였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분위기로 이제 형성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아 국민들이 실망이 너무너무 고도로 다운이 됐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저도 사실 보이지 않게 뭐라 그럴까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속이 상하다 못해 이제 혼자 울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만 그렇겠어요.
나라를 생각하고 이 위기를 좀 국민들이 다 좀 어떻게 좀 좋은 환경으로 갈까 생각해가지고 정권이 사실 안정되고 바뀌어야지만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가 있잖아요. 그게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그 서로 이렇게 대하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말로 표현을 못할 상황이었어요. 아무도 느꼈던 국민들은 그날 그 다음 다음 날 다 공감해 하셨던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쪽에 그 활동하시는 지역이 강남 쪽이죠? 네네. 아, 강남 쪽이 대체로 여권 성향입니까? 야권 성향입니까? 아, 물론 사람들이 뭐 강남은 다 야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또 많은 사무실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는데 근데 제가 이번에 봤을 때 우리가 이 일이 있기 전에 조국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울산시장 건도 있었고 그거로 해서 국민들이 젊은 사람들이 사실 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의식이 많이 깨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적으로 많이 돌아간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그런 고객들을 많이 대하고 있으니까 잘해보자고 잘해보자고 화이팅하자고 이렇게 서로 응원했던 고객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네. 그래요. 그런 것 좀 또 이따 나누기로 하고 우리 그 김영재 여사님 이번에 그 4.15 선거를 마치고 또 계속해서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어떤 것들이 지금 어디서 저기 부정을 저질렀는지 막 많이 고민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함이 이동을 하나 이동 경로도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부정 선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구멍이 너무 많아요. 네, 조작을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했어요. 하나하나 좀 차근히 한번 좀 간단히 설명을 그래서 이제 저기 그 선관위에서는 각 정당에 또 일반인들이 또 각 정당의 위원들이 선관위 위원들이 저기 여러분 있는데 어떻게 부정선거를 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서 선관위에다가 위원들은 어떻게 위촉을 하고 어떤 분이 계신가 파악을 저기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선관위 위원장이 계세요. 네. 위원장이라는 분은 원래 뭐 관할 법원 부장판사가 선관위 위원장이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이번에 강서에 알아본 바로는 그 양형권이라는 그 위원장님이신데 그분은 강서의 남부지방 법원 소속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장으로 계신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위원장으로 있고 그분을 빼고 7명이 계세요. 7명 중에서 각 물어보니까 위원은 어떻게 위촉을 하냐 그 사무국장님한테 여쭤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각 정당에 20명 의원수가 있는 정당에서 추천을 하면 위촉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각 정당 소속이 몇 명인가 알아보니까 두 분밖에 없어요. 일곱 총 위원장을 포함해서 8명 중에 두 분만 각 정당이고 나머지는 다 일반인이에요. 그래서 그럼 일반인들은 위축을 어떻게 하냐 물어봤더니 각 시민단체 무슨 뭐 단체에다가 선관위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위축을 한대요. 그러니까 보니까 다 뭐 그 두 분만 더불어민주당하고 미래통합당이고 이분도 또 무슨 뭐 선거에 대한 일반 그런 정치에 뭐 관여된 분이 아니고 일반인이에요. 네. 지금 조찬웅 의원이라는 분은 주식회사 한웅 정무이사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만 씨라는 분은 위원님은 뭐 한국건물관리연합회 회장 역임을 하셨고 그러니까 무슨 정치에서 뭐 하고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전문인적인. 그러니까 뭐 위원님이 있어서 부정선거가 없다. 이거는 제가 봐서는 거짓말이다. 거짓이다 보고 있어요. 예. 그럼 무슨 시민단체 소속 그다음에 뭐 시민단체에서 추천하신 분이 두 분이 있어요. 뭐 강서구 자원봉사 운영위원 그다음에 강서 아이쿰 생협 했던 분 그다음에 교사 한 분이 계셨고 교사 전직에 교사하셨던 분 양강중학교 교사하셨던 분이 의원으로 계시고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각 정당에서 다 뭐 미래통합당 그다음에 뭐 국민의당 다 한 명씩 있는 게 아니고 20명 이상인 정당에서 추천한 의원만 의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일반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뭐 각 정당에서 다 의원이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부정할 수 없다. 이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조사를 많이 하셨. 예. 그리고 그 부분은 조사했고 그다음에 제가 또 조사한 부분은 참관인들은 어떻게 배정을 하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현재 강서구 같은 경우 이번에 배정한 건 미래통합당의 18명이요. 갑을병인데 한 군데 이제 6명. 6명? 예, 6명. 그러니까 100명이 넘더라고요. 이번에 참관인으로 모집한 저기 참관인이. 강서구에? 강서구에. 예. 예. 그 중에서 이제 우리공화당이 몇 명이냐? 6명. 그 다음에 친박신당이 1명. 그 다음에 기독 자유통일당이 4명. 그 다음 나머지는 좌파정당이에요. 제가 개표 참관인을 하다 보니까 민주당이 엄청 많고 정의당 막 이런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미래통합당이나 이런 게 잘 안 보여요. 우리 공화당도 그렇고 다른 뭐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8명 뽑았다 이거예요. 갑을병을 해서 6명씩. 그러면은 100명 넘게 넘은 저기 참관인 중에 우파 정당에서는 29명. 나머지가 70% 이상이 좌파 정당이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에서도 불공정하다. 어떻게 예, 네, 이거를 지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관인이 참여해가지고 부정선거를 하는 걸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참여를 많이 우파정당에서 많이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제가 좀 놀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서도 차에 탑승을 할 때 좌파 나쁜 마음 저기 그 중에서 어떤 부정범죄 사기단이 그 참관인으로 참여를 했다면 얼마든지 차 안에서 하고 뭐 경찰을 저는 경찰을 안 믿어요. 뭐 경찰이 차에 타기 때문에 부정선거 할 수 없다. 뭐 경찰이 만약에 부정선거 이게 들통이 나면 저기 직업을 공무원을 그만둬야 되는데 연봉이 얼마인데 그만두냐. 그래서 차 안에서 뭐 함을 바꿔치기 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다르게 판단해요. 이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릴 때 도둑질을 할 때 자기가 잡힌다고 생각하고 도둑질을 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사기를 칠 때도 마찬가지고 사기 칠 때 무슨 내가 분명히 내가 경찰에다 잡힌다 뭐 감방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도둑질을 하거나 사기를 친다고 보지는 않아요. 분명히 뭐 사기 친다든가 도둑질을 할 때는 자기가 범죄에 잡히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긴 하는데 치밀하게 했겠죠. 둘러치기 하는 식으로. 우리가 지금 저 가짜 투표했다고 그러면 착시현상인 거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둘러치기 하고, 그래서 모면화 미꾸라지처럼 막 아주 빠져나가고, 선관위가 이런 식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뭐 있어서, 경찰 중에서도 제가 봐서는 뭐, 5.18 유공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명 그렇게 해서 특채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거로 봐요. 많이 있다고 봐요, 저는. 네, 가족들. 예, 자녀들. 가족들도, 자녀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좌파 정당에 충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입장이죠. 그 부분도 좀 일리는 있겠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차 안에서 바꿔치기 못한다. 이것도 부정을 할 수 없다. 이것도 저는 거짓이라고 보여. 잘못된 생각이라고 믿을 봐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지금 뭐 시대가 너무 불신이 팽배해져 있다 보니까 또 저렇게도 볼 수 있는 의심이 갈 수 있는 부분은 많죠. 의심이 가는 게. 예. 그리고 이제 사전선거. 그래서 이거 사전선거에서 이제 QR을 쓰잖아요. 제가 이제 QR을 쓰는. QR코드 문제가 이번에 들어와가지고 상당히 지금 논란거리로 지금 등장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 가로세로 연구소에서도 어젠가 언제 이 QR코드는 QR코드로 지금 하는 거는 누구 찍은지 그거 다 알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알 수 있고 유권자는 몰라요. 유권자는 모르는데 선관위에서는 누가 어느 저기 당을 찍었는지 그걸 다 알아요. 유권자는 선관위에서는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이걸 알 수 있지만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봤을 때 육안으로 봤을 때 번호가 아니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그럼 내가 투표한 번호가 몇 번인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유권자가. 근데 QR을 써가지고 유권자가 구분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거 QR도 이것도 1년 번호는 1, 2, 3, 4, 5, 6, 7, 8에서 빈틈이 없이 차례로 이게 1년 번호고 고유 번호는 뭐냐면은 이 번호를 막 무작위로 넣는 거예요. 여기 지금 16지법을 썼다 그러잖아요. 알파벳 숫자까지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고유 번호로 해 가지고 QR코드로 매겨 가지고 그 투표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을 구분을 못 하게. 제가 이 QR코드로 쓰는 목적은 이 부정을 저지르기 위해서 투표한 사람 유권자가 10만 명이면 투표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어요. 그거를 이 구분을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표 바꿔치기 한다든가 함에다가 막 일본어로 막 찍어서 집어넣는다든가 4일, 5일 보관하면서 선관위에서 저는 그렇게 한다고 100%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걸 왜 쓰냐고요. 굳이
위법성이 있는 네. 논란이 있는 네. QR코드를 네. 쓴다라는 거는 뭔가 좀 의심의 여지가 있어 맞죠? 보이네요. 예. 네. 이거를 선관위에다가 엄청 단체에서도 건의를 했어요. 그러면 시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시정을 안 해요. 그냥 너 저 유권자가 짓거리라 이런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 또 뭐라고 하냐. 법이 만들어졌대요.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 또 이렇게 저기 모면을 해가지고 선관위에서.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 때 그 국회에서는 법을 만들고 시행은 어디서 하냐면은 선관위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 법을 만들 때 선관위하고 국회하고 합의를 봤다고 봐요. 저는요. 왜냐하면 이 법을 이거 하기 전에 선관위 하는 사람들하고 뭐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국회의원들하고 합의를 하에 이런 법을 만들었다고 봐요. 저는요. 일방적으로 뭐 국회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수석들이 만들었다고 보지도 않고 예, 그렇다고 봐요. 이것도 제가 저기 양성명 그 대표님이 쓴 책을 보니까 네. 2000 사전선거 제도가 2012년도에 이제 발의를 해가지고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더라고요. 시행을 했는데 이제 첫 투표는 2014년도에 한 거죠. 그러면은 지방선거부터. 박근혜 대통령 선출할 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도에 국회의원 출마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그만두잖아요. 대통령 출마하려면 네. 그 틈을 타가지고 그 법을 발의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때 네. 이제 적용을 네. 취임은 저기 2013년도에 했어요. 2013년도 2월 달에 했죠. 왜냐하면 12월 달에 당선되셔가지고 2013년 네. 2월, 2월 달에 2월 26일 날 2월 예, 26일 날인가 하죠. 예, 한간에는 뭐 네. 저희 미래통합당에서 그때 뭐 새누리당에서 이거 사전선거를 발의해가지고 만들었다.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위원비어예요. 네, 실상은 맞습니다, 사실은 그건. 더불어민주당 소속들이 이 법을 발의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법을 언제 만들었나 보니까 2011년도에 만들어졌더라고요. 그 법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그리고 이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첫 그 사전선거가 실시하고 나서 첫 선거는 언제 2014년 지방선거 때부터 이 적용을 받은 거예요. 사전선거가. 그 아, 사전선거. 예, 예. 2014년? 예, 지방선거. 그다음 2018년에 6.13 4년 만에 하잖아요. 지방선거가. 그리고 이제 지금 대통령 저기 국회의원 선거는 16년도에 있었고 17년도가 이제 대통령. 그다음 이번에 이제 또 뭐야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전선거를 지금 2014년부터 계속 지금 이런 QR코드를 쓰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선관위가. 건의를 몇 번 얼마나 했는데요. 예국단체에서. 그런데도 시정을 안 하잖아요. 시정을 안 한다는 거는, 안 한다는 거는 불법을, 불법 선거를 계속 하겠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관외 사전 투표 예.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기 전에 예, 예, 예. 그 부분은 예. 예, 조금 이따 바로 얘기를 해주시고 예. 우리 그 문 여사님 예. 이번에 그 부정선거 논란이 지금 계속 네. 불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최초에 저희가 송파구에서 예. 공인지에 네. 예, 서명 부분이 좀 다른 부분 그렇죠. 예. 또 장본인이 나와서 자기 필체가 아니다 네. 이렇게 정대현 씨죠? 예, 이렇게 하면서 씨가. 지금 막 알려지기 시작을 하면서. 예. 그 이후에는 또 다른 분야에서 계속 네. 그 증거들이라고 하면서 지금 제시가 되고 있고 네. 또 지금은 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일률 천편적으로 뭐 63대 36 그런 36도 있고 예, 예. 지금 봉인지도 그렇죠. 예, 그런 봉인지도. 형식으로 지금 그 나타나고 있는 투표율에 대해서 네. 통계가 어떻게 그 일률적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느냐 하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 의혹이 지금 계속 증폭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어떠한 부분들에서 여사님은 좀 그 부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 있나요? 지금 저기 하면은 그거는 만들어 놓은 거죠. 쉽게 말해서 다 일률적으로 똑같잖아요. 일률적 표 차이가 나면 한 개 표뿐이 안 나요. 그러면은 63대 36이다. 그게 일률적으로 됐을 때는 지네들이 뭐 다 만들어 놓은 거죠. 만들어 놓고 이 표를 갖다가 투표, 사전 투표해서 바꿨든가, 어디서 바꿨든가, 바꿔치기 해서, 제 생각입니다. 바꿔치기 해서 그걸 다 일률적으로 맞춰 놓은 거죠. 맞춰 놓고 네. 지금 봉인지 말씀하셨죠. 네. 제가 봉인지 말하는데 옛날에는 봉인지가 종이 봉인지였어요. 그러면 그걸 뜯으면은 그렇죠. 다시 복구가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비닐봉인지를 하잖아요. 비닐봉인지를 하니까 얼마든지 뜯었다 붙였다 거기에서 많이 부정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저기 뭐야 공정선거 국민연대에서 수지꺼요. 수지꺼를 갖다가 그러니까는 선관위에서부터 우체국? 네, 우체국까지 네. 가는데 거기 그걸 찍었어요. 그걸 찍었는데 우리는 음모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음모론이라고 그러는데 사전투표가 어떻게 함에 들어가지 않고 노란색 사각 바구리에 플라스틱 바구리에 담아서 그것도 그냥 뭐 번호 미기는 것도 없이 그냥 척척척척 갖다 우체국 택배차에다 실어가지고 우체국으로 들어가서 거기서부터는 사람도 못 들어가고 그러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죠. 그 사전투표가. 그렇게 해서 막 봉지대로 그냥 노란 아마 이제 그 저거 봉지들을 아실 거예요. 그걸로 싣고 가가지고서는 우체국에 거기 안에 들어갔다 놨는데 거기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제 생각에는 사전투표는 거기서 많이 부정이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사전투표에서? 네. 자 그러면은 네, 잠깐만요. 우리 그 대리사님은 지금 그 논란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에서도 부정이 있다. 또 저 부분에서도 부정이 있다. 또 통계, 이 컴퓨터 조작으로 인해서 또 부정을 했을 수 있다. 이 여러 가지 지금 사안이 나오죠. 경로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이건 제 다 생각이에요. 많은 유튜버를 보고 저희가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송파 그 개표 현장에 네. 밤새도록 5분도 못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사인하셨던 분이 본인 사인이 아니라는 걸 그 현장에서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이 부정선거라는 거는 저는 그 많은 그동안의 전자개표기가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기계가 잘못됐다. 쓰지 말아라. 이러고 여러 나라의 사례가 지금 계속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정선거라는 게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목격할 거라는 걸 상상을 못했어요. 처음 그날 접하고 사실 가슴이 벌렁벌렁 뛰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그 본인 사인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당일날 개봉했던 봉인지 사인하고 처음에 본인이 했던 사인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다른 상태의 그 문제점이 지금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유튜버를 볼 때 그 숫자로 인해서 그게 가장 지금 큰 이슈가 지금 현재 떠오르고 있잖아요. 네,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네네네. 나올 수 없는 너무 똑같은 예, 그 프로테이지가 계속 다 똑같이 나오잖아요. 네. 그거는 제가 느낄 때는 초등학생들도 보면 이거 똑같아 라고 인식할 정도로 그러니까 조작이라는 걸 느끼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했는데 우리가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몇 년째 태극기를 들고 있지만 그동안에 쭉 이 정부가 올바른 일을 못한 게 너무 많잖아요. 제가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온 국민들이 잘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껴서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선거에 대해서 지금 다 포커스를 잡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부정이라는 게 한 종류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많은 종류의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러 분야에서? 그렇죠. 여러 분야에서 예를 들어 사인이라던가 똑같은 숫자라던가 그리고 또 사전선거의 이동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 개함하기 전에 투표용지를 다 쏟았을 때 똑같이 일륜적으로 접혀있다는 거 그런 것들 등등이 이게 과연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이번 4.15 선거에서 일어난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혹시나 하고 의심을 하고 그냥 그럴까라는 의혹만 있었을 뿐이지 이게 정말이구나라고 인정하게끔 이번 선거에서는 그게 너무 여실히 나타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더군다나 또 선관위를 그날 당일날 저도 이제 목격한 바지만 그 감시단도 그렇고
너무 허술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렇게 선거를 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큰 꽃은 선거에, 선거로 인한 결과잖아요. 국민들이 한 표 던진 거의 결과로 인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결론에는 다 조작으로 된 상태에 지금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나라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행실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게 너무너무 지금 속상하고 안타까울 뿐이에요. 네. 오늘 그 집회를 마치고 이제 저희가 집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삼성동에서. 네. 거기에 그 등장한 그 피켓에 이런 그 피켓이 등장을 했어요. 국민을 속이고 싶겠지만 통계 비율은 이미 부정선거였음을 실토했다. 네. 이런 피켓이 등장이 돼서 아주 센스 있게 그 피켓을 또 준비해 오신 우리 애국 청년이 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다 함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잠깐만. 김영재 여사님, 너무나 지금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혼자 말씀을 하셔도 밤새도록 얘기해도 지금 부족하실 판국이에요.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전화가 와가지고 또 이렇게 저렇게 뭐 이걸 알아봤는데 뭐 어떻게 저쩌고 말씀하시고, 아 예 예 알았습니다. 제가 또 그 부분은 또 잘 연구해 드리겠습니다. 뭐 좀 편집하려고 하다 보면 또 전화가 와가지고 또 그래가지고. 아 제가요. 예, 아주 정말 열정이 넘치시는 예. 우리 여사님이신데 이 관내 사전 투표의 그 우편 그쪽에 좀 추적을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거 한번 비춰줘 보세요. 네네. 여기 맨 보면은 맨 하단이 강서구 사는 사람인데 자기가 사는 동이 아니고 타동네 동에서 한 그 투표했다는 거예요. 관외 투표. 관외 투표고 중간이 수치인 강서 선관위. 그리고 맨 상단이 등기 번호예요. 우체국. 원래는 이게 예. 그러면 이게 원래는 이게 등기 번호는 우체국에서 우편을 배달하게 되면은 등기 번호를 부여를 해 가지고 번호를 이렇게 붙여 가지고 배달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거 선거는 세팅이 돼 있어요. 스티커가. 라벨이. 그러니까 프린터기로 우리가 관외 투표할 때 봉투에다가 넣어서 유권자가 투표하고 집어넣으면 프린터기로 뽑아서 우리 저기 투표용지 QR코드 붙은 거 사전에서 저기 프린터기로 뽑듯이 이것도 라벨도 기계로 뽑아가지고 등기번호까지 선관위가 매겨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 우체국에서 한 일은 뭐냐면은 분류한 거. 등기번호를 원칙은 우체국에서 번호를 매겨야 되는데 선관위에서 아예 그 봉투에다가 프린터기로 뽑아가지고 붙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계는 우체국 소속 거냐 아니면 선관위 거냐 문의해보니까 선관위 거래요.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이 프린터 봉투가 준비돼 있죠. 기계 프린터기 준비돼 있죠. 저기 뭐야 라벨 준비돼 있죠. 얼마든지 1번으로 찍어서 막 붙일 수가 있어요. 무한정. 지금 네.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우리 문영애 여사님이나 대리사님이 상당히 그 의혹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수지 쪽에 우체국 쪽을 네. 가시지 않았습니까? 문영애 네. 여사님? 아, 저희가 안 갔고 우리 양 대표하고 네. 저기 신상민 누군지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 그 김영재 여사님이 말씀하신 거에 네. 의문점 같은 게 어떤 게 의문점이 들까요? 우체국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한 일이 무엇인지 네. 이렇게 찍혀갖고 갔다 그러면 우체국에서 하는 일이 없죠. 그냥 거기다 보관하면서 분류만 해서 갔다만 갔다만 이게 일반 우편물이 아니고 네. 등기 우편물이라는 얘기죠. 네. 등기 우편물 같은 경우는 등기번호를 우체국에서 그렇죠. 부여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죠. 근데 지금 우체국에서 등기번호를 부여하는 게 없습니까? 아니에요. 네? 그렇게 안 하고 선관위에서 네. 이 봉투에다가 투표해서 주면은 네. 아예 그 라벨이 프린터기로 뽑아서 아예 붙인 거 등기 번호까지. 아 이게 전부 다 그 선관위에서 예, 예. 선관위에서 붙인 거예요. 그러면 우체국에서 관여한 거는 없습니까? 관여는 없어요. 우체국 소인이라든지 예, 예, 예. 등기 번호라든지. 예, 그거를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예, 예. 그게... 이거를 이렇게 해서 예. 이거를 이제 그 차량을 동사무소에서 빌린 동위원회에서 동에 뭐 동위원회가 있대요. 거기서 이번에는 빌린 차량을 이용을 했는데 예. 선거 투표함 이송 차량을 이용했는데. 그거를 이제 선관위에도 관내하고 관내를 가져가면 거기서 이제 관내는 떨어뜨리고 선관위 강서 선관위에 떨어뜨리고 관내는 우체국 영업과에서 가져가요. 관내는
그러니까 관외 중에서는 강서구 내 그러니까 중심이 어쩌면 자기 동사무소예요. 동사무소가 아닌 지역은 관외로 다 들어가요. 근데 관외 중에서도 강서구 내가 관외가 있고 강서구를 벗어난 타 지역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그 관내는 이제 선관위에다 떨어뜨려 놓고 관내면 우체국 저기 그 우체국 차량이 우체국으로 가져가요. 영업가로. 영업가로 가져가면 그러니까 원칙은 강서구 구내 거는 어차피 저기 우체국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빼고서는 강서구가 아닌 타 지역을 갈 것만 우체국한테 영업부에 과에다가 넘기면 되는데 이 선관위에서 이거 이 계획적으로 이 관 그 구 내 것까지 강서 구 내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예부 거 해 가지고 포함해서 우체국으로 갔어요. 이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어차피 강서 선관위로 올 거를 못하러 우체국에다 보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강서구가 아닌 타지역은 별로 얼마 없는 안 된 거예요. 얼마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네. 예, 이게 부정을 하려면 얼마 안 된 거를 가면 가져가면 가져가서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에서 돌리는 과정에서 부정을 해야 되는데 저기 강서구가 아닌 타지역으로 갈 관외가 얼마 안 되면은 이거 부정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는데 간계 강서구에서 몇 개나 갔냐 물어보니까 2만 그 10일 날 13,000표 정도 그다음에 11일 날도 거의 비슷하게 왔대요. 갔대요. 13,000표. 그럼 두 개 합하면 2만 6천이잖아요. 그럼 2만 6천이면은 2만 6천 개 갔어요. 영업가로 저기 갔어요. 가가지고 그러면 또 거기서 또 어디로 가냐? 부천 우편 집중국으로 또 가요. 집중국으로 가서 또 거기서 다시 강서구 저기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2만 6천 표 중에는 강서구 거와 거의 다 제가 개표장에서 봤을 때 다 강서구 아까 저기 봤듯이 강서구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도 개표 참관인들 물어봤더니 거기도 다 자기네 관할이래요. 다 투표한 장소가. 그럼 이런 글은 사실 거기서 선관위에서 빼고 어차피 선관위로 돌아올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우표 우체국에다가 같이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또 거기서 부천 집중국으로 가가지고 집중국에서 다시 물류가로 강서 우체국에 물류가로 또 왔어요. 거기서 이제 집중국에서는 어떻게 했냐. 강서구가 아닌 거를 빼고 외부에서 또 들어온 거를 플러스해서 플러스 한 게 몇 개냐. 3만 5천 개. 갈 때는 2만 6천 개 있는데 2만 6천 개에서도 물류 집중구에서 이제 외부 거를 빼는 거예요. 빼고 외부에서 들어온 걸 플러스 한 거예요. 네. 플러스 했는데 2만 6천 개가 몇 개로 늘었냐? 3만 5,508표로 늘었어요. 그러면은 약 한 9천 개 내지 만 개? 예, 9천 예. 개 정도? 예, 예. 그런데 이것도 선관위에서는 저한테 3만 5,508표라고 그랬어요. 자기네 다시 돌아온 게. 그런데 지금 물류과에서 저한테 얘기한 3만 5,270개예요. 그러면 238표가 차이가 나. 그러니까 개수 세는 해서 차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정을 돌리면서 투표함을 투표용지를 굳이 우체국을 구내 거는 어차피 돌아올 거 안 해도 될 거를 이 돌린 거 뺑뺑이 돌린 거예요. 왜 돌릴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서 지금 돌아왔을 때 지금 늘어났잖아요 표가. 어차피 지금 우리 그 저기 패널들 지금 설명하는 거 좀 이해를 하시고 들으셔야 되는데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되죠. 뺑뺑이 돌리다 보니까 양이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어떤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있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 근데 2만 6천 표주에서 외부 거를 빼 광서구가 아닌 타지역 거를 빼고 타지역에 들어온 거를 물류가에서 또 플러스 저기 그 물류가가 아니고 합쳐서. 어디죠? 그 우편 집중국. 집중국에서 플러스 시켜서 온 거거든요. 그러면 나가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들어온 게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게 더 만 9천 얼마가 9천 표가 늘었어요. 9,500 표가. 예. 네. 그렇게 해가지고 선관위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내 거를 돌리지도 하지를 말아야 될 거를 뺑뺑 돌린 거예요. 우체국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는 이거 이제 부정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밀어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상적이라면은 어차피 강서구로 돌아올 거를 정상적인 사람이라 선관위라면 어차피 그 강서구 거는 어차피 관해라고 동이 아니지만 타 동네 가서 한 거 다 동네인 거예요.
제가 개표하면서 봤는데 타 지역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마포가 하나 봤어요. 제가 계속 집중적으로 봤는데. 예. 그래서 이렇게 올 거를 왜 강서구내 거를 어차피 강서구로 돌아올 거를 우체국으로 해서 집중국으로 해서 다 물류가로 해서 돌린 거예요. 한 바퀴를. 그러면서 그러면. 표가 늘어났어. 아, 어?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돌리다 보니까 그 유권자의 투표지가 늘어나서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늘어나서 예, 거죠. 늘어나서 예, 왔다는 예, 논리가 예, 맞다면은 지금 그게 어디서 늘어났을까에 대한 부분이 좀 그럼 지금 물류가 아니면 저기 집중국에서 예. 집중국에서 거기서 어떤 뭐 선관위하고 유착 관계가 있어가지고 네. 거기서 더 선관위에서 이렇게 봉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어떤가 누구한테 전달을 해서 다시 물류가로 와서 이렇게 전달을 하지 않았나 그 그런, 생각이 하나는 그런, 하나는 한 가지 의심이 있고 예. 한 가지 의심이 있고 예. 또 한 가지 의심은 물류가에서 집중국에서는 집중국하고는 통화를 못했어요. 물류가하고는 통화를 했는데 집중국은 계속 통화가 안 되더라고요. 이제 집중국에서 거기서 저기 그 아 집중국에서 예부 거를 합류할 때는 예부 거 강서구가 아닌 타 지역 거를 합류할 때 집중국에서 해요. 집중국에서 물류가로 강서 우체국에 물류가로 와서 거기서 전달하니까 아마 집중국에서 할 확률이 많. 거기서 선관위하고 유착 관계가 있어서 선관위에서 미리 거기 누군가에 내가 뭐 저기 갖다 주고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물류가로 와서 이렇게 해서 이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제 한 가지 의심은 그렇게 해요. 안 그러면 이제 또 뭐 선관위가 이거 왜냐면 프린터기하고 이거 뽑는 거는 다 기계는 선관위가 다 준비돼 있잖아요. 기계도 그렇죠. 누구 거냐 그랬더니 우체국 거냐. 왜냐면 거기 등기번호를 부여를 했기 때문에 소유권이 누구 건가 내가 물어보니까 선관위 거래요. 기계가. 프린터기가. 우체국이 아니고. 등기물 같은 경우는 우체국에서 그 등기번호를 부여를 해야 되거든요. 당연하죠. 그런데 일반 우편물 같은 경우는 양이 많은 경우는 요금 변납이라든지 요금 혼합으로 해가지고 그냥 인쇄를 해가지고 우체국에 접수해가지고 우체국에서는 그 통수만 카운트해가지고 계산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등기인물은 우체국에서 등기번호를 부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당연하죠. 보세요. 등기 네. 우체국 등기 해가지고 번호가 딱 나와 있어요. 예. 네. 네. 이거 빠른 등기로 해야 돼. 일반 등기로는 못, 일반 우편으로는 못 해요. 왜냐면 이거는 신속하게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등기번호가 위쪽에 있는 겁니까? 예, 네, 우체 맨 상단에. 상단에 있는 게 이게 등기번호가 네. 부여가 됐는데 네, 네. 이게 우체국에서 부여한 게 아니고 선관위에서 뽑아 갖고 온 거라는 얘기예요. 네, 네. 선관위에서 수치인이 여기 강서 선관위예요. 여기 밑에 맨 하단이 투표한 장소.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 봐봐요. 동촌 제3동 제5 투표소. 번호는 25번. 그 다음에 을 선거구.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네. 예. 동촌 그러니까 제3동. 이게 아예 프린터기로 세팅이 돼 있어요. 등기 번호까지.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여지네요. 심각한 거죠. 제일. 그렇죠. 네. 이를테면은 선관위에서 봉투 작업을 얼마든지 해가지고 그렇죠. 그냥 네. 합류를 시켜버리면 그렇죠. 그거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 이 정말 관외 사전 투표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네요. 예. 그리고 요금은 어떻게 우편 요금 수취인 후 납부 담 이렇게 써 있어 이렇게 돼 있어요. 아직 계산이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선관위 물어보니까. 그 여기서 지금 예. 의혹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비합리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강서구든지 송파구든지 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럼 이런 그러겠죠. 방식으로 하다 보면 예, 예. 예, 왜냐하면 관내에 있는 거는 그냥 빼내고 예? 예, 관내에 그렇죠. 있는 것만 우체국에서 그렇죠. 가져가게 해서 지방 쪽으로 이송을 한다든지 예, 예, 예. 이렇게 하게끔 해야지만이 비용도 적게 들어가는 거 그럼요. 아니에요. 예, 예. 지금 이를테면은 한 만 개 가까이 예, 예, 지금 예. 강서구에는 9,500개 예, 예. 9,500개가 지금 늘어났다고 본다면 예, 예. 만약에 만 개라고 치고 요즘에 빠른 등기가 보통 3,000원이 넘어요. 네. 3,000원만 잡더라도 3천만 원의 돈이 지금 과다 지출되는 그렇죠.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네. 거거든요. 네. 왜 이런 불필요한 그 과정을 거치는지는 상당히 네. 개선이 되어야 되고 또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좀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개표장에서 35,508표 중에 이게 다 거의 다 강서구내 거였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네. 계속 제가 집중적으로 관외 거를
왜냐하면 국장님실에 CCTV도 설치를 안 하고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에 전자개표기 조작하고 통계치하고 그다음에 관외에서 저기 사기를 칠 거다. 사전에서. 네. 저 판단을 뭐 봤기 때문에 이거를 어디서 다른 언니 보고 관내는 저기 거기하고 저기 찍으라고 그러고 저는 이제 관외를 많이 집중적으로 제가 많이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35,508표인데 네. 함이 갑을병 5개씩 똑같아요. 네. 일률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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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고 그러면은 제가 여기 전표 보면은 전표가 아니라 개표 현황표 네. 보면은 2,500개 똑같아요. 아, 현황표에 다 현황표, 기록이 되죠? 예, 예. 현황표에 여기 다 있어요. 아, 예, 예. 현황표에 보면은 여기 2,500개 합계 있어요. 네, 어디 한번 봅시다. 유효 투표수가 2,402. 그다음에 유효 투표소 저 무효표. 무효표가 98. 네, 한번 좀 비춰 주세요. 그다음에 투표 용지수 2,500 딱 떨어져요. 한 개 함에. 잠깐만요. 한번 볼게요. 에, 2,500개네, 정말. 예, 예. 여기 아, 함 수가 있어요. 여기 함 한 개. 함 한 개. 여기 써 있죠. 한 개 써 있죠. 예, 예. 한 개 함에 이렇게 2,400, 2,500표가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게 각 예. 그 몇 개 통이라 그랬죠? 한 개 통. 아니, 갑을병 공이 예, 예. 다섯 개 통. 예, 예. 다섯 개 통 중에서 한 개 함을 개봉했을 때 2,500표가 네 군데가 똑같이 나와요. 네 군데 2,500개, 37,500개, 다섯 개 하면 계산하면. 그런데 35,508표에서 왜 이렇게 되냐. 제가 봤을 때 2,500개씩 정확히 다 똑같으던데 그랬더니 선관위에서 2,500개를 딱 맞췄대요. 한 개 한당. 어?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 다섯 배 번호가 매겨져요. 병에 1번 함, 2번 함, 3번 함, 4번 함, 5번 함 이렇게 매겨놔요. 여기 네. 매긴 거 다 있어요. 네. 그러면 네 개 함은 2,500개씩 똑같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하면서 차이를 둔 거예요. 갑을 병. 거기서 조금 차이가 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했다는 거는 함을 다 개수 몇 통 집어 이거 계산을 다 했다는 거예요. 지금 통계 뭐 63대 36으로 이렇게 나온 게 이 계산으로 다 한 거예요, 이 사람들. 여러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다 어느 부분에서 한 부분만에서만 사기를 친 게 아니고 여러 부분을 다 검토해가지고 이 한 거예요. 통계치 그냥 나온 계산 나온 게 계산적으로 다 기억한 거예요. 그냥 컴퓨터에서만 조작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컴퓨터에서만 하게 되면 만약에 이거 부정선거 개봉을 했을 때 네. 투표 용지에서 재검을 하게 되면 탈로가 나잖아요. 표가 나죠. 탈로가 나니까 사전은 미리 집어넣고. 본투표에서 만약에 떨어질 더불어민주당이 떨어질 것 같은 본투표에서 거기서 사기를 전산으로 하고 후에 이제 거기는 채워넣겠죠. 그 표에 맞춰서. 아, 지금도 네. 그렇다면은 굉장히 사전은 미리 이런 식으로 해서 표 작업을 다 해놓고 왜냐하면 개봉했을 때 들통이 나면 안 되니까. 글쎄요. 그런 네. 그 지금 우려를 네.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는데 네. 그래서 빨리 재검표를 하면은 탈로가 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생각을 네. 하는데 그러지 탈로가 안 날 수도 있다는 얘기네. 그렇죠. 여사님 얘기는. 네. 왜냐하면 이 사전 같은 경우는 저기 뭐야 송파구에서 막 봉인지 뜯어가지고 다시 붙이고 필체 다른 사람이 쓰고 이런 게 많이 발견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 통도 다 계산을 해가지고 이 함이 몇 개표, 뭐 B함이 몇 개표 이거 다 계산한 거예요. 어떻게 그 통계치가 그렇게 나온 63대 36이 나올 수가 있냐고요. 한 군데도 아니고 뭐 서울시 다 뭐 인천 뭐 이렇게 다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개 함 개수를 선관위가 다 계산한 거예요. 만약에 이제 본투표에서 할 경우에는 거기 그 집계부가 있어요. 집계부가 이 각 정당의 참관인이 계산을 최소한 세 번을 해보고 이 낮장이 있어요. 한 개 함당 아까 그 보듯이 한 개 함당 집계 현황표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집계부로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면 열 장이 올라가면 이거를 계산을 참관인이 각 정당의 참관인이 세 번을 해봐야 돼요. 최소한 세 번 해서 정확히 가격이 떨어졌을 때 전산 입력을 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자기네가 올라가서 이거 한 장을 사기쳐도 돼요. 아, 이 사람이 저기 더불어민주당이 떨어질 것 같다. 한 장 저기 그냥 한 번을 더 계산해 한 장을 그렇게 하고 선거 끝난 다음에 한 개 함 하나 더 함을 더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돼요. 계산을 본투표는 모르잖아요. 한 개 사전은 미리 알아요. 사전은 강서구 같은 경우 10일 날 20군데 20군데 이틀 한 건지 40개예요. 40개. 근데 본투표는 몰라요. 아, 본투표는 130개예요.
130개 함인데 만약에 이제 계산이 저기 저기 만약에 떨어질 것 같으면 이 사람은 반드시 떨어뜨려야 된다. 미래통합당을 더불어민주당을 반드시 당선을 시켜야 되는데 아 사전도 이렇게 했는데 본투표에서 너무 저기 안 나와가지고 떨어질 것 같다. 미래통합당이 너무 많이 나왔다. 아, 그러면은 직계부에서 얼마든지 한 장 더 한 번 더 해가지고 하고 나중에 이제 함은 채워놓으면 돼요. 130개 함이라고 했으니까 그때 그 나와요. 본투표는 130개 함이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본투표 함이 몇 개냐 130개라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함수는 함은 이제 사기를 본투표에서 사기를 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또 뭐냐 그 안에 채워놓을 수가 있죠. 얼마든지 이 공간이 함 막 까득 채우지는 않잖아요. 어? 그러면은 아 예. 본투표에서 사람이 많으니까 130군데에서 투표를 했는데 두 개 나올 수도 있고 세 개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를 세 개, 네 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사기를 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끝난 다음에 이거는 모르거든요. 우리가, 저는 이제 사전선거 하면 파악을 했어요, 미리. 그 다음에 130군데에서 투표한다는 거 그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130군데지만 본투표는 더 많이 해요. 유권자들이 더 투표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사전보다는. 그러면은 함이 한 개, 한 개, 두 개 될 수도 있고 세 개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이제 저가 그걸까지는 파악을 못 했어요. 그거는 선관위만 알아요. 두 개 했을지 세 개 했을지. 그 직계표에 예, 나와 예. 있어요. 몇, 예. 투표함이 몇 개인지. 예, 예. 그러면 한 개 함을 사기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개, 두 개 있는 거를 세 개 있었다. 이렇게 사기칠 수가 있죠. 어쨌든 지금 투표가 끝나고 예. 개표가 끝나고 예, 예. 지금 보관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지금도 그 부분은 뭐 개표 결과를 믿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네요. 그 그렇죠. 부분을 감시를 해야 된다는 논리네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결과에 맞춰서 예. 또 다른 예, 어떤 예. 후속 조치를 예, 예. 후속 조치. 취할 수 있는 예. 가능성도 예. 의심의 어떤 여지가 있을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사전에서 이제 이렇게 사기를 쳤는데도 본투표에서 너무 안 나와서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안 나와서 여기서 떨어질 것 같다 반드시 당선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전산으로 조작할 수도 있지만. 또 조작하고 또 후에 이제 채워놓겠죠. 개수에 맞춰서 몇 표를 사기를 치니까 이 사람이 당선되었다 그러면은 그 나중에 개봉했을 때 우리가 선거했을 때 들통날까 봐 함을 한 함을 더 늘릴 수도 있죠. 아 그러면 지금 네. 우리 그 문영희 여사님 예.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조금 우리가 생각도 못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또 듣고 계시는 것일 네. 수도 있는데 예. 지금 이러한 논리라면은 그 인천에 민경욱 의원이 예. 지금 재검표를 지금 의뢰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재검을 했을 때 저는 민경욱 의원이 진다고 될까요? 생각해요. 예? 진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그 예. 왜냐면 얘네들이 예. 이런 논리라면은 맞을 네.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민경욱 저기는 지는 거죠. 예, 그 민경 예, 의원 만드는 거라서. 민경 의원만이 지는 문제가 아니라 다예요, 지금 이거. 모든 예. 어떤 그 부정 의혹에 대해서 그렇죠. 잠재워지는 그런 예, 상황이 될 수가 있다. 예, 지금요 강서구는 그렇고 양천구를 또 물어봤어요. 갈 때 영업가로 갈 때 몇 개 갔냐 그랬더니 18,567개가 갔대요. 예. 근데 다시 돌아올 때 몇 개 왔냐? 26,503표가 왔어요. 그럼 지금 여기서도 19,000표? 8,000표. 8,000표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양천구가 아닌 지역 거에 있어요. 빼고 플러스하고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전국을 다 조사하면 딱 맞아야 돼요. 그런데 전국을 이제 지금 차례대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제가 다는 못하고 두 군데만 우선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두 군데 다 갈 때는 적었는데 올 때는 늘어서 왔어. 엄청 많이. 아, 네. 그런... 그러니까 빼고 넣은 거거든요. 빼고 넣었다. 애부 거를 빼고 들어온 거를 넣고 이렇게 한 건데 예부에 뺀 거보다 다 많아졌어. 강서구도 많아졌고 만표 그것도 뭐 조금도 아니고 8,000표 정도. 아 거기에 상당한 그 의혹 비밀이 있겠네요. 예, 예, 그렇죠. 방금 말씀드렸지만 예, 예, 예. 지금 일부 우리 그 지금 보면은요 이걸 보면은 예. 이 본투표에서는 이겼거든요. 본투표에서는 다들 이겼어요. 예. 김진태 의원이고 이현주고 예. 다 이겼어요. 근데 사전투표 열고 나서 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사전투표에서 지금 이런 식이라면 충분히 지죠. 사전투표 이런 식이죠. 관내는 이런 이제 관내는 이제 그 본인지 막 필체가 다르고 이렇잖아요. CCTV 설치가 돼 있는데 설치가 되게 있긴 했는데 막 그 뜯기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뜯어서 막 채워 넣었다는 거예요. 1번 찍어서.
QR로 썼기 때문에 유권자가 투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유권자 투표 그걸 보여달라 그러면 개인정보라서 못해줘요. 다 개인정보래요. 정보공개 요청하면 대다수가 다 개인정보래서 그렇죠. 못해줘요. 못해준다 그러죠. 못해준다. 이게 무슨 공적인 일 가지고 이게 사실은 이게 공적인 일이죠. 어떻게 개인정보냐고요.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네. 그런 의혹에 대해서 접근을 하려고 그러면 개인정보라고 협조를 안 해주고 안 해주죠. 저번에 그 YTN에서 그 봉인지 사인한 사람들 다 확인해봤다면서요. 네. 그 사람 YTN 기자는 개인정보에 적용이 안 되고 알려줄 수 있고 시민단체는 개인정보라서 못 알려주고 다 그래요. 이런 편파적인 손가락이 어디 있습니까? 예, 제가 해봤는데 전부 다 개인정보라서 못한대요. 거의 다 안 가르쳐져요. 그럼 방송국 기자에게는 왜 알려줬냐는 얘기죠. 이게 그분의 연락처들을. 그러니까 그러게 말해요. 그래서 뉴스 보도에 나오게 해서 아니라는 보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려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온 게 이렇게 많다고 했는데 2만 6천 개 가가지고 3만 5천 개 했는데 우리가 개표장에서 실제 봤을 때 외부에서 들어온 건 없어요. 거의 다 간수가 군의 거예요. 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찍은 거 엄청 많아요. 네네. 외부에서 들어온 건 외부인 게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야 이거 정말 저뿐만 아니라 뭐 남양주에서 하신 분들도 보고 그랬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거는 없대요. 제가 딱 하나 봤어요. 마포 거. 지금 그런데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늘어나서 다시 돌아왔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네. 관내 그 투표 용지를, 그러니까 관내 이제 그 투표한 용지를 뭐 그 우체국으로 이제 보내가지고, 우체국에서 다시 집중국에서 분류를 해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저기 그 선관위로 보내는 거 아닙니까? 지금 뺑뺑 돌리는 그런 돌리는 일을 것도 하고 있는데, 아까 여기에는 어떤 그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꼼수, 일종의 그 꼼수가 있는 것 같아요. 꼼수가. 우리 그 대리사님의 소감을 한번 잠깐 듣고 넘어가죠. 시간도 지금 많이 갔는데요. 네네. 어떻게 보고 듣고 느끼셨어요? 아, 그러니까는 굳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하나하나 붙일 때마다 또 비용도 들 뿐 아니라 그럼요. 계속 뺑뺑이를 치면서 사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 꼼수를 부릴 수가 없잖아요. 네네. 꼼수를 부리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아까 비밀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 내용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돌면서 돌아야지만 그 안에 꼼수를 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안 그러고서는 절대 조작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근데다가 선관위 자체가 지금 모든 걸 다 갖고 있잖아요. 다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거는 아빠들이 부질없는 짓을 하면서 국민들의 이 선거권을 다 박탈시키는 거예요. 결론에 선관위가 개입이 되면서. 이건 뭐 보통 심대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심각한 거죠. 지금 선관위의 예산도 그렇다면은 상당히 낭비를 하는 아니면은 그 돈을 어떤 누가 착복을 그렇지. 하는 그런 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표를 이렇게 그 뽑히는 그런 어떤 부정에 어떤 결과가 돼 있을 수도 있고 아까 저기 뭐야 집회 때요 서향기 목사가 그랬죠 네. 쏟았는데 일괄적으로 접은 게 똑같다고 근데 우리들이 접으면요 각자 사람이 다 틀립니다 접는 게 네. 그러면 일괄적으로 접혀 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일괄적으로 똑같이 접혀 있다 그러면 그건 한 사람이 그렇게 접어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접어서 다 투표함에다 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부정이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또 뭐냐면은 또 있습니까? 국외 부재자가 있어요. 네. 국외 부재자가 있고 거소 선상 투표 그게 한 박스였고 재선거가 한 박스 국외 선거죠. 이 뭐 이 말을 또 재라고 붙였는데 국외 부재자 국외 선거 한 박스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도 또 사기 칠 수가 있죠. 여기서도 뭐 이것도 이 선관위에서 보관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우체국에서 와가지고 네. 여기서도 뭐 외국에서 뭐 누가 했는지 알 게 뭐냐고요.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프린터기 선관위에 다 등기번호도 다 부여 거기에 기계 다 있겠다. 봉투 준비돼 있죠. 기계 프린터기 준비돼 있죠. 표 저기 뭐 프린터기로 막 계속 뽑아낼 수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선관위에서 등기번호까지 다 작업해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표를 만들어서 막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투표함 보 갖고 있죠. 마냥 갖고 있죠. 네. 투표함 보 각 정당에서 함 이번에 선거 어떤 그게 없죠. 검증이 각 정당에서 검증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 선관위에서 각 정당에 알리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 선거하기 전에 뭐 선관위 배정표냐 차량 이용하는 거 차량 번호
어떤 누 소유주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차량, 뭐 운전자 이런 거를 그 경찰은 누구를 경찰 뭐 몇 번 탑승을 하는지 이런 거를 배정표로 각 정당에 선관위에서 알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 하는 게 없어요. 지금 2년 만에 선거를 하는 거예요, 거의 다. 2018년도에 6월 달에 하고 지금 14년도에 지금 하는 2년 만에 하는 거예요. 그럼 평상시 뭐 하냐고 그랬어요, 제가 선관위에 따져서. 네. 이게 문제 있는 거를 저 유권자들이 건의하면 이거를 그렇죠. 국회에다가 또 얘기를 해서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법을 만들어 발의를 해달라 요청을 하고 그러게요. 그러면 국회에서는 이 문제가 있구나 해서 법을 발의해서 선관위에서 또 시행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관위가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2년 동안 이번 놀다시피 한 거죠. 2년 동안 이번 선거를 준비했을까요? 치밀하게? 2년 동안 평상시는 놀고 있었겠죠. 평상시 할 일이 뭐 있겠어요. 공정 선거를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를 했을까요? 그렇겠죠. 부정을 하기 위해서 2년 동안 할 일이 없잖아요. 지금 2018년 6월 13일 날 하고 지금 2년 만에 그동안 뭐 했겠어요. 이거 부정을 하게 다 기획한 거예요. 계산기 두들기고 어떻게 해서. 저 얘기가 있던데 그 네. 선관위원장이 조혜주라는 분이 있죠. 예. 그분이 중국에를 다녀왔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네. 그 얘기 들었어요. 중국에서 예. 어떤 그 이런 그 선거에 관련된 어떤 문제 때문에 같은 것 같은데 거기 지금 이번에 그 중국의 그 컴퓨터 뭐 이런 네. 부분들이 지금 도입이 됐지 않느냐 이제 프로그램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중국 거라고 그랬어요. 예, 예. 그랬으니까 이제 거기서 그걸 사용하다 보니까 네. LG 거 쓰고 있어요. LG 예, 거. 그 굉장히 허술하게 많이 드러났다 뭐 이런 그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예, 지금 뭐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간단하게 한마디씩 마무리를 해주시죠. 뭐 우리 네. 이번에 선거한 거는 원천 무효예요. 5구 대선도 원천 무효. 그다음에 뭐 2018년 6.13 지방선거도 다 원천 무효. 4.15 선거 다 원천 무효예요. 이건 부정선거 저는 100% 확신을 하고요. 이 범죄 사기단을 다 저기 어떻게 조치를 국가 하든 외국에 뭐 미국 도움을 받든 해서 원천 무효화시키고 국회에 입성을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이런 국회가 이 신선한 곳인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69년도에 건축을 시작해가지고 75년도에 지금 현재 그 국회의사당을 완성을 하셨더라고요. 네. 이 국회 그 독재자라고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그렇게 모함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국회 그 사무실에 들어가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이중성이에요. 다 완전히. 이 사람들은 완전히 말과 행동이 다르고 이중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더 이상 부정을 네.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지금 이 저기 뭐야 공정선거에서요. 저기 국민 불복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불복종 운동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대검찰청을 애워싸는 거예요. 인간띠로. 인간띠로 그걸 둘러싸기 하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까지 할지는 몰라요. 그래서 평일 5일 동안만 오전 11시 30분서부터 1시까지 오후 5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두 번에 걸쳐서 인간띠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오시냐 2호선 6번 출구로 직진하시면 대검찰청이 보입니다. 거기로 오셔서 국민 불복종 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그래야 이거를 고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사기 같은 거 부정 사기 부정 투표 이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그렇게 해 주세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대로사님. 네, 앞에서 네, 좋은 말씀 다 해 주셨기 때문에 뭐 특별한 얘기할 건 없지만 그 선관위뿐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이 나라의 국민들이잖아요. 좌파 우파를 떠나서 그 행복의 조건은 뭐예요? 우리가 모든 안보나 그 평화한 생활 안에서 누려야 되는 게 우리들의 행복의 조건이잖아요. 그거를 누리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국민들이 직책을 가졌던 갖지 못한 그냥 평범한 국민들이든 똑같은 상황에서 함께 그 이 일을 그러니까 부정이나 이런 거를 저지르지 않는 상태에서 살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지금 다들 아니란 생각으로 사시는 것 같은데 좀
심도 있게 다 국민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올바른 나라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오늘 세 분을 모시고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오늘 특별히 우리 김영자 여사님께서 많은 이야기 가운데 우체국의 수상한 네. 행보, 움직임에 대해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상당히 또 놀라시고 그런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우체국 부분을 집중적으로 또 주목을 해봐야 되고 네. 파헤쳐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통계 쪽에 지금 계속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통계만 조작된 게 아니고 이러한 곳곳에서 여러 가지 여러 부정의 징후들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서 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정선거에 직접적으로 가담이 된 그런 분들 양심 고백을 하면은 100억에다가 예. 그리고 강남의 고가의 아파트를 네. 이렇게 지금 포상으로 걸지 않았습니까? 예. 예, 우리 정말 대한민국 국민 중에 양심 있는 그런 분들 꼭 나오셔서 그런 100억과 고가의 아파트도 타실 뿐만 아니라 훗날 이 대한민국에서 그거 하나만큼은 자신이 정말 잘했다라는 그렇죠. 그런 어떤 그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분들이 속속들이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라맞지 않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51.6%인 1,500만여 표로 대한민국의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부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는 오직 대한민국만을 바라보고 국정을 해오던 중 온갖 불의한 세력들에 의해 탄핵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불행한 사태를 맞아 지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지금까지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백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분노하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구치소 안에서 홀로 꿋꿋이 투쟁을 하며 3년, 30년, 300년을 구형하던 불의한 재판에 타협하지 않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가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는 정의로운 국민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구치소 생활 가운데 정신은 강할지라도 육신은 쇠약해져 계실 것입니다. 이에 여러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엽서와 서신 보내기입니다. 지금까지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한 국민들은 약 1만 5천 명 내외로 보여집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18대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신 유권자 1,500만 명의 0.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 대통령께서 더욱 꿋꿋하게 버티시게 하는 힘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 어린 서신입니다.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적어도 10% 정도인 150만 명은 엽서 서신 보내기에 꼭 참여하셔서 대통령을 다시 볼 수 있을 때까지 이 일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배달되는 여러분들의 엽서 서신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크게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를 주문하여 보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선구자 방송 연락처 010-2507-4861에 문자로 여러분의 성함과 정확한 집주소와 엽서 수량을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엽서는 지금까지 1차 9장 1세트, 2차 9장 1세트, 3차 엽서 9장 1세트가 발행되어 있어서 주문 시에는 각 회차당 몇 세트인지를 표기해 주시고 엽서 대금은 세트당 만원을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입금해 주시고 문자에 엽서를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서신이나 문구점에서 엽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울구치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국 사서함 20호 수용자 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보내시면 되십니다.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 뜻깊은 사진으로 제작을 하여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께 더욱 감동이 전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발행한 엽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고 꼭 엽서 서신 보내기 150만 명 10%에 동참하셔서 훗날 참 잘했다라는 긍지와 위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가